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영정보학은 IT를 운영하는 학문으로 다양한 분야로 진출이 가능합니다. 현재 시스템 개발, IT 컨설팅, 마케팅, 생산, 경영기획 등등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경영정보학의 인재들을 뽑고 있습니다. 정보보안 분야는 기업 목표와 연계된 보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에 필요한 정보관리, 정보기술, 법제도 등에 대한 지식에 기초하여 위험분석, 거버넌스, 컴플라이언스 등 보안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이론과 실무 역량을 배양하여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빅데이터 분야는 빅데이터 전문가, 데이터 과학자 양성하는 분야이며 학생들의 전공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빅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지식을 융합함으로써 수리 및 통계 지식, IT 지식, 현업 지식을 두루 갖춘 데이터 과학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능 안전 분야는 첨단 복합 안전 관리 서비스에 대한 시대적 수요에 발맞춰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는 안전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경영정보학과는 정보 기술을 경영에 활용하는 방안을 배우는 학과로서 경영과 정보 기술 모두를 배울 수 있습니다. 교과 과정 전체가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짜여져 있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로를 정해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영정보학과는 최근 몇 년간 교내 자체 평가에서 우수학과, 특히 작년에는 최우수학과로 선정되는 등 인정받는 학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소모임을 통하여 선후배 간 많은 교류를 할 수 있어 수업에 대한 선배들의 경험을 들을 기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경영과 정보기술을 동시에 배운다는 장점으로 취업에 있어 많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시스템 개발, IT 컨설팅, 마케팅, 생산, 경영기업 등 최첨단 IT 분야에서 일반 경영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로 진출이 가능합니다. 앞서 나가는 시대에 맞춰 정보기술을 함께 배울 수 있는 경영정보학과에 오신다면 미래의 취업에 있어서 뒤처지지 않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진단하여 약을 처방하듯이 비즈니스 닥터가 되어서 경영상의 문제점, 증상들을 진단하고 적절한 IT 시스템을 개발 추천합니다. 또한 경영과 프로그래밍을 같이 배움으로써 경영진과 IT 부서 사이에 다리 역할을 맡아 중재자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